안녕하세요. 좋아요, 힘들어주세요. 네. 오늘은 6년 전에 귀농귀촌을 하셔서 탓쌤이 사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을 겪고 계시는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참 배울 점이 많은 좀 사연이거든요. 이분께서 이제 원래는 귀촌을 조금 바닷가 쪽으로 하시려고 하시다가 이게 일이 되려고 하면 되잖아요. 또 이제 막 아는 사람 통해서 뭐 체험마을인데 그 대표하고 연결이 돼서 이쪽에 이제 귀촌을 하면 체험 활동들을 연결을 시켜주겠다라고 설득을 하더래요. 이제 그러니까 그분께서도 아, 내가 귀촌을 하면 먹고 살기 막막한데 이런 거 해놓고 체험해서 돈을 좀 벌어서 노후를 좀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대표의 땅까지 또 매입을 해주면서 또 땅을 좀 사야지만 해줄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연은 나중에 뒤에서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그 대표가 이제 체험 관련된 거를 좀 밀어주겠다라고 해서 귀촌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잘못된 그 사연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께서 너무 이제 화가 나다 보니까 조금 대응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실수하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사연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연을 전달해 주신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연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런 사연들을 저희가 전해드리는 속에서 많은 것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제가 후반부에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 내용이 있으니까 인터뷰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통화 괜찮으신가요? 네네, 통화 괜찮습니다.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제가 이제 그 회사를 퇴직을 하면서 도심에 있는 것보다 지방에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하여간 제 귀농을 결심하고 찾아보게 되는 중간에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소개해 준다고 해서 땅을 봤는데 너무 옛날에 그 논 같은 땅 이렇게 3m가 푹 꺼져 있고 뭐 그런 땅이었는데 네네. 저희가 예전에 학교 CA 같은 걸로 해서 공예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외부 강사로 활동을 하고 그랬어가지고 농사만 지어가지고 먹고는 못 살지 않겠나 싶. 이제 체험마을 같은 데서 그거를 같이 일을 하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마을들을 찾아보는 중에 마을이라고 좀 체험마을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쪽에 마을 대표하고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얘기를 하게 됐고요. 저희 뭐 이제 프로그램 제안한 걸 보더니 너무 좋다고 같이 하자고 마을에 들어와서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네. 대신 자기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땅이 이 뭐 3m나 꺼져 있고 네. 성토를 해야 되고 당장 뭘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시골은 공짜로 성토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지기가 책임을 지고 해주겠다 네. 그리고 체험마을이니까 그런 걸 같이 운영하면 도심에서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일하면서 소득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조건을 내세웠어요 네. 저도 뭐 이렇게 그 말을 다 100% 믿지는 않지만은 먹을거리만 그 체험 뭐 그걸로 제공이 되고 저는 농사는 소득이 별로 기대 안 해도 사는 데는 문제 없지 않겠나 싶어서 네. 그러면 이 토지나 이런 건 조건이 안 좋지만은 이걸 할까 생각을 했지만 아 이 사람이 계속 말을 뭐 바꾸길래 네. 토지를 이걸 그 주변에 이제 네모 반듯한 토지들이 있었거든요 이 네. 여기 땅은 3m 꺼지고 땅이 길쭉하게 생기고 하여간 조건이 안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걸 하고 당신이 이걸 프로그램 좋다니까 프로그램만 같이 운영을 하자 그랬더니 자기 땅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고 요번만 도와주면 자기가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충분히 보상을 해줄 테니까 제발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땅바닥에 무릎 꿇듯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마을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설마 나중에 뒤통수는 안 치겠지 해서 네. 집사람도 이제 뭐 원만하게 해서 진행하자고 그래가지고 이게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어요. 땅을 구입하신 거죠? 예, 구입을 했죠. 네. 그리고 토지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기입을 하자 그랬더니 아니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단가도 뭐 이런 것도 안정했는데 어떻게 그걸 쓰느냐. 그러면은 최소한의 그 저 성토에 대한 거 네. 그거는 얘기를 책임지고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기입을 하자 그래가지고 성토에 관련된 행위, 뭐 개발 행위 등 모든 재반사항을 한다라고 썼어요. 특약상으로요. 네. 그리고 잔금도 이제 귀농귀촌 자금으로 이제 계약금은 제가 걸었지만 귀농귀촌 자금으로 이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잔금 그걸 하는 거를 은행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로 계약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공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에 대한 구두로 얘기로 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당시부터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네. 업무 협약서라고 해가지고 쓰자 그 전에 구두로 대화했던 내용들이다. 검토를 해보라. 잔금 처리하는 당일이요.
네. 왜냐하면 얘기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걸 녹취까지 했어요, 제가요. 그리고 잔금 그것까지 처리를 하고 구입을 했는데 제가 2018년도 6월 달에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근데 2018년도 10월 16일인가 그때 하루 딱 프로그램을 주더라고요. 학생들 네.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없었어요. 기존에 자기들 프로그램하고 인기가 없는 게 있는데 그거랑 대체를 해주겠다라고까지 그거 없애고 앞으로 다 집어넣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그런 내용들을 녹취한 게 있습니다. 네네네네. 아니 처음서부터 싸울 수는 없고 아니 얘기한 거고 너무 다르지 않냐 그랬더니 아 모든 게 그 처음서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 돌아갈 수는 계속 그런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자기네들도 이제 학생들이 요즘에 뭐 예전처럼 많이 오질 않는 등 나는 등 그러면서 변명을 해요. 그래서 네. 처음서부터 싸우지 말자. 내년엔 잘해보자고 이제 그러면서 네. 이제 그해는 이제 18년도는 마무리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사이에도 계속 프로그램을 뭐 도심에 그래서 어울리는 거 말고 농촌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이거 어떠냐 뭐 이거 어떠냐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사이에 만들어줬어요. 이제 학생들 방학한 네. 시기니까요. 네네.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리겠다 그러면서 지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사무장이라는 애하고 이제 대표하고요. 진행이 될 줄 알았죠. 네. 6월 달까지 한 건도 안 줘요. 지들 말만 믿고 저희는 아, 학생들이 수백 명씩 오니까 재료를 한 번에 다 살 수 있게끔 재료나 이런 걸 미리 준비해놔야 된다고 해서 재료까지 다 사놨어요. 지금 대표님 쪽만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다른 쪽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제가 너네들 이렇게 프로그램 배정 안 하고 그렇게 할 거면 홈페이지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내려라. 걔네들은 한 20년 가까이를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송오잡이, 떡매치기 뭐 이런 것만 계속을 했어요. 지금 밥해서 먹이고 애들. 근데 프로그램을 그렇게 개발해놓고 뭐 해달라고 해놓고는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저희한테 배정은 안 해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네. 여러 개의 학교가 오는데 한 건도 신청을 안 한다는 것도 웃기고 너네 이렇게 할 건 빼라. 너네 우리 이용만 하는 거다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이용만 하고 우리 안 하는 거다 내려라. 근데 네. 그래서 내리기로 했어요 당장은. 그래서 네. 몇 개월간 내려놓고 우리 서로 다시 조정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이것들이 몰래 홈페이지에다 자꾸 올리는 거예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것도 이제 그 프로그램에 보면 페이지가 있잖아요. 네네. 페이지 수가 있으면 끝에 페이지에다가 올렸다 내렸다를 장난질을 한 거예요. 네네. 이상하다. 이것들이 이거 가지고 이용해 먹나 보다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정보화 마을, 체험 마을은 행정안전부에다 성과 보고를 하게 돼 있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성과 보고한 거를 알게 됐고 그걸 자료를 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받았어요. 네네네. 근데 저희 프로그램이 거기 들어가 있고 개발자 및 개시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개발자를 거기 사무장 여자의 이름이라고 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류에. 그래가지고 아 이거 봐라 너무 괘씸하다 해가지고 이것들이 서로 한다는 짓이 여태까지 뭐냐면 대표한테 가가지고 약속을 왜 안 지키냐 그러면 체험에 관련 모든 거는 체험 사무장이란 X한테 맡겼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해라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X한테 가서 내가 무슨 권한이냐 대표한테 얘기해 뭐 계약하고 뭐 약속한 거니까 대표한테 가서 얘기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서로 핑퐁을 치면 사람을 약을 올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무장이라는 애한테 가서 어떻게 이렇게 안 주냐 한 건도 배정을 안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선생님 프로그램이 인기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럼 내려라 그래서 내리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인기 없는 프로그램을 지가 개발했다고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해서요. 그래서 이런 경위로 내가 알아보니 프로그램이 거기 행정안전부에 보고가 된 것 같은데 그 보고서를 우리한테 보여달라 그랬죠. 이미 그거를 가지고 있지만 얘가 어떻게 나오나를 보기 위해서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보낸 게 뭐라고 했냐면 개발자를 중학교 체험팀 그래가지고는 날짜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또 아니,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개발자를 세상에 그 학생 애들이 와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자기들이 그 체험하고 갑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하고 너네들로 질이 드럽다 이렇게 불러가지고는 무조건 알아 아니면 나 경찰에 고발하겠다 해가지고 춘천에 가 있다는 사람하고 이렇게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한 두세 시간씩 이틀을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도 다 녹음을 해놨거든요 일부러. 근데 이거 잘못된 걸 알고 넌 나한테 이렇게 그걸 수정해가지고 보낸 거 아니냐 그대로 보낸 게 아니다 그랬더니 보여줬죠. 난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렇게 받았다 왜 이렇게 위조해가지고 나한테 보냈냐 그랬더니 기분 나빠하실까 봐요. 그게 좀 답변이에요. 인정한 거네요? 인정한 거잖아요. 저작권 침해다 이거는. 남이 저 프로그램 개발해 놓은 거를 우린
재료도 준비하고 금연까지 다 해서 돈을 투자한 것도 니들이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너네들하고는 이게 더 이상 저 일을 못할 것 같다, 믿음도 안 가고. 네. 여태까지 투자한 거 지금 당장 많이 투자 안 됐으니까, 그때 이제 뭐 1년도 안 된 상황이니까요. 네네네. 다 정리를 하자. 여기서 나 이 마을에서 나가겠다. 사실 네. 나는 여기 올라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양양 쪽으로 땅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체험 마을 같이 하자고 먼저 조건을 제시하길래 안전한 주의보를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건데, 뭐 완전히 이게 다 틀어지고 파괴당한 그거고 이거 그만두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네. 아 형님 동생 하면서 살자고 그러고 뭐 처음에 바로 어떻게 저기 하느냐 뭐 별의별 소리를 하고는 한 번만 더 봐달라고 그래가지고는 지들이 업무 협약서를 썼어요. 또 네. 어떻게 앞으로는 하겠다, 무조건 패키지에 넣어주겠다, 서로 대표끼리 이걸 사인을 하재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인 할 때도 녹음 그 핸드폰 녹음을 켜놓고 가서 사인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안 지켰어요. 하여튼 그래서 하다 하다가 또 코로나도 오고 이제 그러면서 이것들이 한다는 소리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없다 핑계가. 그 저는 그래서 아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많이 모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외부로 이제 뭐 일을 찾아다녔어요. 이제 그리고 체험장을 건축하고 일하고 그거 하면서 사람을 믿었죠. 그래도 설마 끝까지 안 할 줄은 모르고 계속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투자 금액이 거의 지금 10억 전후로 될 거예요. 근데 네네. 이렇게 여기 사업장 만들어놓고 농장 조성하고 하면서 외부에서 일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들이 하는 거를 밖에서 있다 보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던 거죠. 그냥 믿어라 했죠. 근데 보니까 홈페이지에 이제 계속 했던 글들 올라가 있고, 안 하기로 했던 프로그램에 이제 그 타임캡슐이라고 하는데요. 네. 석고 같은 걸로 형태를 짜가지고 불에 굽지도 않다 보니까 물감으로 색칠을 하니까 뭐 이게 석고에 물감 색칠하면 완전히 막 제대로 그려지지 않고 막 배 들어가고 이상하게 되거든요. 네네. 시골은 어디든지 저 흙이 많기 때문에 습이 많지 않습니까? 한 1, 2개월 지나면은 습에 절어가지고 그 특별히 저장 공간 없으면은 다 뭉개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 석고라는 건. 그러니까 지들이 그걸 잘하니까 그거 안 하고 저희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겠다고 다 없애겠다고 한 거였어요.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계속 그 프로그램을 다른 걸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런 거 진행하는 애가 있어요. 거기서 마을 사무장 이런 애가 대표하고 둘이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저 담당하고 있는데 그거 재료를 트럭으로 몇 대를 사가지고 왔다. 뭐 오늘도 또 갔다 왔다. 안 하기로 했던 걸 재료를 그동안에 계속 사서 했고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랬던 거예요. 학생들은 도심이나 이런 거 같지 않게 여기는 학급 단위로 계속 왔던 거죠. 그 다음 코로나 시기에도. 어머. 그러니까 저희는 얘네들 말을 믿고 나가서 이제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 좀 나가서 밖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나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보니까 이것들은 저희가 뭐 관여 안 하니까 올시구나 하고 지들끼리만 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왜 안 하냐 그렇게 따졌더니 얘들 핑계 뻔하잖아요. 아 사람이 없다 뭐 학생들이 오질 않는다 그러면서 그 증거자료를 딱 내놓고 얘기를 했더니 니들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먼저 살아야지 니들 너한테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약성 뭐 업무 협약을 하고 뭐 손해배상 한다고까지 해놓고 니들이 지금 저작권 침해도 하고 토지 구입을 할 때 대표라는 애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가 등산로 입구라서 여기서 차만 팔아도 먹고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분쟁이 생기고 뭐 할 때마다 이게 녹음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일부러 끄집어냈죠. 너 땅 팔 때 그 차만 팔아도 먹고 산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랬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그 등산로 입구냐 말을 안 해요. 마을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겠냐고 여기에 등산로 입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지 등산객도 없는데 이제 그랬더니 아 그거는 뭐 그렇게 될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나중에 증거 자료 내놓고 너네 저 약속 위반이다. 이거 그리고 저작권까지 해서 나는 신고하겠다. 이제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이제는 더 이상은 네. 얘네들하고는 안 되겠다. 네. 그게 이제 2022년도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5년 정도를 얘네들한테 많이 속은 거죠.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는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손해배상을 하고 앞으로 제대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투자된 것들 네. 뭐 이제 건축도 하고 뭐 하고 했으니까 이런 거 네가 다 약속하고 다 틀어진 거니까 배사가지고 가고 우리를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주든지 이런 조건으로 아니면 너네 업무하는 증거를 최대한 문제점들은 다 지적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내용 증명을 1차로 보는데 대꾸도 없어요.
저는 그 당시부터 이제 그 전서부터 이제 제가 따졌을 때부터 전화, 문자, SNS, 팩스까지 보냈는데도 아무 대꾸를 안 해요. 사무실로 쳐들어갔더니 있는 걸 분명히 알았고 갔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무실이 뒷문이 있더라고요. 네네. 도망을 가고 사무장이라는 애한테 얘기했더니 통화가 안 되니까 네가 해라. 약속을 해서 너네 자꾸 서로 핑퐁 치고 그러는데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언제 날짜를 잡아서 그날을 하기로 했는데 네. 그날 갔더니 또 안 나타나요. 그러면서 부모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뭐 모시고 가야 된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그 차를 동네를 찾아다녔어요. 부모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찾아가가지고는 나오라고 끝까지 이제 거기서 이제 버팅이면서 나오라고 큰 소리로 동네 사람들하고 저거 하지 말고 문제 생기기 전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오게 한 다음에 너 얘기하는 거랑 사무장이 얘기하는 거랑 서로 이렇게 계속 핑퐁 치니까 사자 되면 할 거니까 약속 잡으라고 넌 나쁜 놈이라고 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약속을 잡았죠. 네. 그러면서 너 꼭 저기 사무장 너 걔 불러내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 지가 하겠대요. 말 지가 네. 대표니까 직원인데 지가 물어보러 오니까 네,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약속한 다음날 갔어요. 네. 그런데 거기가 사무실이 그것도 웃기지 않게 사무실이 자기 사무실도 아니고 마을 회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마을 회관을 지들이 무단으로 점거를 하면서 15년 정도를 썼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마을 회관이 2층으로 돼 있거든요. 2층을 지네들이 그 저 사무실로 하면서 보안 시스템 걸어놓고 1층은 사람들 와서 볼 수 있고 뭐 이제 상담하고 이러는 데로 만들어놨는데 2층은 그 보안 시스템을 걸어놓은 거예요. 세컨 네. 같은 걸. 네.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갔더니 사무장에게 차가 있어요, 위에. 내려오라 그래라 그랬더니 본인이 싫다고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네. 아니, 너 약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저거 한 거 아니냐. 근데 이 직원인데 내려오라고 그런다고 직원이 안 내려오냐 그랬더니 지는 직원의 의견을 존중한대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안 내려와요. 네. 그래, 야, 너네 정말 진짜 인간 저질이고 정말 더러운 것들이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얘기도 못하고 이제 왔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너네들하고는 저기 뭐 니네들 하는 업무 너네들 잘못된 것들 내가 다 민원 넣겠다나 이제 그러면서 나왔죠. 네. 아니 그러다가 그래가지고는 한 저 그때 당시에 위경련이 생겨가지고 일주일 동안 음식도 못 먹고 하여튼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 지금 싸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이제 손해배상도 안 하고 도망다니고 문자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희 집 바로 뒷집 한 3m도 채 안 떨어져 있는 그 집에 그 대표가 살아요. 평지로 치면 저는 2층이고 네. 걔가 사는 데는 1층이고 그래요. 그 정도 높이 차이가 나는데 위에서 보면 아래로 보이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더더군다나 여기 농사일도 없고 일을 할 게 없으니까 올라가야 되고 제가 없으면 요놈이 와서 자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있을 땐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가지고 요놈한테 욕이라도 해주고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TX라고 해가지고 글자 읽어주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직접 제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대표의 이름이나 사무장의 이름 언급 안 하고 네. 니들이 서로 이렇게 더럽게 붙어먹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요구로 만들어가지고 음성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집 안에서 조그만 스피커를 틀어놓고는 갔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게 뭐 공연죄가 되고 뭐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들으면서 알 수 있게 되면은 뭐 명예훼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리가 어디까지 들리는지를 제가 다 가서 들어보고 그 위치에다 해가지고 녹음을 틀었거든요. 그래서 대표라는 놈하고 저하고 사는 집은 3m 떨어져 있고 주변으로 한 100여 미터가 이상 떨어져 있는 집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소리 가청거리를 제가 해봤더니 도로 뒤편으로 이제 창가에다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와도 도로에서는 들리질 않고 네. 그리고 그 뒤쪽으로 한 30m까지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소리가 난다는 거 정도로 알 수 있는 데가 30m예요. 네네. 그렇게 그걸 확인하고 제가 그걸 틀어놓고 원격으로 하는 걸 붙여놓고는 올라가서 이게 들어와서 잠들만 하면 이제 들어와 있을 시간에 이렇게 틀고 그랬어요. 근데 이놈이 이걸 녹화를 해가지고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네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이제 보니까 명예훼손죄로 걸려도 벌금이 뭐 그렇게 과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우선 워낙에 원래 피해자니까 좋다 그러면은 저는 그걸 방법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만약에 걸리더라도 얘가 이렇게 사기 같은 그런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얘기 드렸던 거. 그런 것까지 같이 밝혀지면은
저는 뭐 좀 명예훼손죄로 걸리고 너는 사기죄로 들어가고 해보자 이제 이런 마음이었어요. 네네. 근데 우리 지역 경찰이 이상해요. 제 얘기는 하나도 믿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불륜 관계로 뭐 불륜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했다 그래가지고 송치를 하겠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해라 그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디 위에 주소는 어떻게 생각하나 보자 그 조서를 올렸어요. 네. 기소한다고. 네. 그러면 검찰에서 저 진술을 받든지 조서를 다시 하든지 저는 억울하다 이제 제가 피해자입니다 이러려고 있는데 검사라는 사람이 언제 조사를 할 테니까 나와라 이것도 아니고 전화가 뛰거든요.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아니 녹음한 걸 내 틀은 건 맞는데 실명도 언급 안 하고 뭐 제3자가 들었을 때 알 수도 없고 소리도 그쪽에만 들리게 했고 뭐 이랬더니 아이 네가 법에 대해서 뭐 한다고 그러냐 피해자하고 저 합의했냐 아니 제가 피해자입니다 그랬더니 그 피해자하고 저 합의 안 한다는 얘기냐 제가 피해자인데 누가 와서 저한테 해야지 제가 왜 가서 저 합니까 그랬더니 알았다 기소하겠다 이제 그게 끝이에요. 황당해가지고 정식 재판이 열리길래 서류를 쭉 받았어요. 네. 근데 이 고소를 한 놈이 이 지역에서는 꽤나 먹어주는 놈인가 봐요. 그리고 저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 몇 군데 가봤는데 사무장도 알고 뭐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대로 이게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명예훼손도 좋다 그래. 그러면 벌금 내고 나는 저 증거 아까 녹취한 것도 있고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그 경찰 조사 받을 때 그 조사한 저 진술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하고 검찰에서 불러가지고 얘를 고소인을 또 저 조서를 꾸몄더라고요. 그거하고 내용이 다 달라요 또. 네. 얘기할 때마다 다른 내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좋다 이거 가지고 얘를 저 사기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 증인들이라고 대세운 증인이 둘이 있는데요. 증인 하나는 직원이고 또 하나는 조합의 감사로 자리를 잡고 있는 친척이에요. 친척 조카 뭔 조카뻘쯤 되는 애인가 봐요. 이거를 증인이라고 내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재판 받으면서도 증인이 그 요건이 되느냐 그 소리도 어떻게 듣게 됐느냐 제가 녹음했던 거를 어떻게 들었냐고 뭐 이제 그쪽에서 물어봤더니 어이없게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이 대표라는 애의 부인이 핸드폰으로 녹음한 걸 들려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얘들이 얼마나 피해자인 척 뭐 고통을 받았다고 뭐 가식을 떠는지 대표의 그 마누라라는 애는 학교 수학여행이 끝나는 시기 있지 않습니까? 12월서부터 3월까지는 거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녹음 파일을 틀었던 시기는 12월하고 1월 사이 중간쯤에 약 한 달 사이에 이제 틀었다 껐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그 거기에 있을 시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줬다고 하면 이 대표라는 애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전달을 해줬겠죠. 그리고 그 증인이라고 내세우는 것들도 얘기가 지들이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그 핸드폰으로 대표님, 들었다. 대표님, 그래서 네. 재판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잘못된 증언이라는 거를 제가 의견서를 써가지고 다 제출을 하고 그 녹취 파일도 제출을 하고 그랬는데 그 제 거는 인정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만 일관되고 네. 반성의 기미가 없고 합의도 안 했다. 그러면서 벌금을 1,000만 원이나 때렸어요. 1,000만 원이요? 예. 명예훼손이에요? 예. 그러면서 실형 1년 6개월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재판장도 당신들 말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하면 위증이 되니까 위증죄로 처벌받지 싶지 않으면 똑바로 하라고 할 정도로 얘들이 막 말을 횡설수설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그래 재판장은 제대로 보겠구나. 이제 그랬는데 판결하는 날 한다는 소리가 벌금 1,000만 원이래요.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건 진짜 지금 네. 지금 네. 억울하신 사항은 알겠고요. 잘 들었는데요. 예. 어쨌든 왜 이런 실수를 하신 거예요? 화가 너무 났고요. 그러니까 화가 알죠. 물론 이 다니다 보면요. 이 화가 너무 나니까 막 때리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차라리 때리지 그랬냐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는요. 예. 100번을 내가 잘했어도 예. 한 번만 삐끗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해자들은 옳다거니 걸려들었어. 이 한 건으로 이 100개를 퉁치려고 들어요.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이거 지금 2차 그러면 뭐 항소 준비 중이신 거예요? 항소를 했죠. 네네네. 네, 네. 저도 알아본다고 알아보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거니까 뭐 아유 답답하네요. 네, 그럼 힘내시고요. 네. 어쨌든 정말 제가 만나시는 분들보다 너무 힘들고 돈으로 고통받고 사람으로 고통받고 재판에서도 졌는데 그쪽에서는 더 기술등등에서 놀림도 당하고 이런 3중 4중의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대표님은 네. 그런 과정으로 너무 가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네. 준비하셔서 어쨌든 뭐 하나라도 그 친구들한테 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처음에는 잘 하셨어요. 녹취도 하시고 뭐 증거도 따고 잘 하셨는데 이제 실수하신 부분이 뭐가 있냐면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공연성이 좀 확립이 되는 물론 이제 그때 그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공연성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한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역 사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혈혈 단신으로 대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통을 받고 계시고 조금 이렇게 비용적인 부분도 많이 부담을 좀 느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귀농귀촌에서 터세나 사기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대응을 개인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소송이나 이런 걸 했다가 패소해버리면 그 건에 관련해서는 다시는 소송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사기나 이런 걸 당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없어서 조금 이제 뭐 무료변론 이런 데 많이 알아보시는데 물론 그런 것도 알아보시는 건 좋아요. 감을 익히는데 하지만 나중에는 비용을 조금 들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 배울 점입니다. 안에 내용에서 들어보셨겠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실수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네. 그죠? 체험 마을에서 너네 체험 밀어줄게. 근데 뭐가 없냐면 구체적이지 않아요. 계약서가. 자, 이분이 지금 한 번을 해줬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인테리어 사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인테리어 진행할게요. 계약서 쓰고 나서 계약금 받고 나서 마대자로 하나 툭 던져놓으면 그다음부터 사기로 안 들어가요. 이게 우리나라 법의 맹점이에요. 그죠? 소송을 걸어갖고 또 재판장이 불러내잖아요. 그럼 가서 나사 하나 풀고 오면 또 괜찮아요.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법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사기꾼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체험마을이다 보니까 체험을 내 쪽으로 좀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얼마나 몇 회나 그죠? 아니면 전체 마을에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에 몇 퍼센트나 이런 것들 이게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것들을 계약서로 작성하실 때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 자 계약서에 1, 2, 3번 항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나 이런 게 와갖고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예, 그런 사항까지 진짜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동산 같은 거 계약하실 때도 특약사항 있죠. 특약사항에도 집에 확인해봤을 때 뭐 누수가 있거나 뭐 있을 때는 계약을 파기한다. 막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계약서적으로 이렇게 허점이 많기 때문에 이 대표가 나중에 소송이나 이런 걸 가도 뭐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렇게 해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왜? 안 해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들을 저희랑 같이 공부하면서 앞으로 귀농귀촌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실 때 특히나 노후에 어떤 것들을 하실 때 이 계약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시니어 형님 누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후에 투자하실 때 광고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냐면 광고를 할 정도면 그죠? 이게 뭔가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말하는 뭐 1년에 10% 보장, 원금 보장 이런 너무너무 좋은 조건들이 다 되는데 왜 돈을 써서 광고를 해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자꾸 이런 퇴직금이라든가 목돈 갖고 투자를 하시는데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요즘 금리가 높으니까 예금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시니어 형님 누님분들 꼭 이런 분들 명심하시고 노후에 삶이 망가지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같이 접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귀농귀촌 관련한 정보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런 소식도 있고 저런 소식도 많을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 달시님들 같이 공부하면서 앞으로 우리 달시님들은 이런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응원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사기를 당하게 되면 요 사연자분처럼 비용이라든가 이런 투자를 막대하게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거기에 막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빠져나올 때 얼마에 팔리겠어요? 내가 지을 때는 10억이지만 나올 때는 5억도 못 받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도망가듯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꼭 이런 귀농귀촌을 했을 때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들을 꼭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원주택 같은 거 지으실 때도 으리으리하게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짓지 마시고 어차피 두 분이서 사실 거잖아요. 손님들은 1년에 한두 번이에요. 그나마도 한 5년 지나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1층으로 한 20평 내외 요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 지어서 정말 소박하게 지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